검은 후드 셔츠와 선글라스를 착용한 남성이 자동차 내부를 살펴봅니다. 이 남성이 자동차 안에 가방이 있는 것을 발견하자 자동차 유리를 깨고 물품을 훔치고 있습니다. 용의자가 자동차 안에 가방을 훔치는데 소요된 시간은 약 3초. 오늘 LA 경찰국 LAPD가 연말 연시에 자동차와 관련된 범죄를 줄이기 위해 경찰이 정도범으로 가장해 보여준 자동차 내부 절도범 시범이었습니다. The damage has been done. The crime has been consummated. The window's broken. The person who owns the car has to repair the glass, go through their insurance, replace the backpack and the items that were within, and one that we can avoid by using the trunk of the vehicle. LA시에서는 지난 추수감사절을 기점으로 1월 5일까지 자동차에 두고 내린 물품 관련 범죄율이 12% 증가했습니다. 특히 쇼핑 시즌에 쇼핑몰 주차장 등에 쇼핑한 물품을 밖에서 보이게 차 안에 놓아뒀다가 도난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LAPD는 항상 자동차 문을 잠그고 중요한 물품을 눈에 띄지 않는 곳에 감추거나 가지고 내려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저녁 시간에 자동차를 주차할 때는 가로등이 비치는 밝은 곳을 찾아 주차하는 것도 자동차 관련 범죄를 방지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Window shopping, criminals do it too. They look through windows for items they want. They check for unlocked vehicles or break into your car to take what they want. LAPD는 연말 연시에 기승을 부릴 자동차 관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력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 또한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LA 팀 프라임 뉴스 이삼현입니다.